올여름 폭염과 함께 뜨거운 논란이 됐던 것, 바로 전기요금 누진제입니다. 소위 요금 폭탄이라 불릴 만큼 국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폭염은 끝났지만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누진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누진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시작부터 소비자 단체들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생활 수준 변화로 전기 사용량은 늘어났는데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낡은 제도란 겁니다. 필수품이 된 지금 금년 여름에 이렇게 도와서 우리가 현당 편다지만 많이 켰는데 전기 문제 있어요? 평안 정책을 써서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국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같은 불만을 반영하듯 정치권도 누진제 개선에 힘을 실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기획재정위 조경태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댄 만큼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번 더 약한 거 가지고 맨날 정쟁 일삼지 말고 이 전기요금만큼이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께 주장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6단계의 누진제를 3단계로 단순화하고 누진율 역시 11.7배에서 2에서 최대 4배 수준으로 완화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서는 완전 폐지보다는 개편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인간이 좀 쾌적하게 집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징벌적으로 요금을 매기는 건 해결해야 되겠다. 누진제를 완화하되 폐지보다는 좀 완화하면서 틀을 유지하는 게 우리 상황에선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적기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